됐어? 어제 술 안 먹었지만 비가 진짜 오늘 엄청 오거든요? 곧장 못 참지. 아, 맛있겠다. 와. 국물 먹어볼래? 그냥 먹어봐요. 땡큐. 제육. 거의 매주 이걸 먹더만. 아, 고추장국을. 하딘이 단종돼서 너무 슬펐었는데 우리 후라이 분이 다시 생겼다고 해서 냉동. 진짜 오랜만이다. 이게 얼마만에 먹는 진짜 그거야. 진짜 아 그리웠어. 그거 맞아? 과연 냉동이 맞을까요? 어 맞아 냉동이야. 그래 오빠 너무 예쁜 비주얼로 왔어. 여기에 또 갈릭 소스 조합이 최고거든요. 오빠. 그니까. 어, 진짜 커. 입맛이지. 이게 없으니까 BBQ를 한동안 안 먹었어. 이게 없으니까 우린 BBQ 안 먹지. 응. 뭐 목인가 저거? 목이다. 목이 오랜만에 보네. 잡았죠? 오, 완전 원케. 와, 목이 진짜 얼마나. 그래. 갈릭 소스 찍어 먹어야지. 이거지, 이거. 양념치킨 만들었어. 안 된다고 해가지고. 맛있다. 맛있지?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네. 우린 치킨 먹으면 국내랑 교촌이랑 원래 보통 비비큐랑 이렇게 세 개 많이 먹었는데 요즘 살짝 옛날 편덕 같은 느낌도 막 좋아해서. 그 뭐지? 내가 최근에 맛있다는 거 보드랑. 아 너무 맛있어.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어? 진짜 하딘으로 주문은 했어. 맛있다? 보세요. 여기 속 안에 우거지가 있어가지고 우거지를 먹는 게 또 별미래요. 오 굿이에요. 와 진짜 크다 뼈. 진짜 두께가. 어. 미쳤다. 맛있겠다. 와 살봐봐 살. 와. 아니야.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어? 살짝 맛봤는데 맛있어. 와. 맛있어. 와. 맛있다.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와. 이거지.
맛있다. 맛있다. 또 고기랑 싸먹을 때랑 다르다 느낌이. 이런 거? 원조 커피?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. 그럼 나는 연하게. 아. 무슨 말 하라고? 말씀하세요. 나왔어. 기다려. 먹어. 하루 대창 쭈꾸미랑 좀 이따가 또 먹을 2차 안주 포차 오돌뼈. 남편이 장바 왔거든요. 빨간 뚜껑 뭔데? 참 남자 스타일로 먹으려고. 와 이거는 그냥 바로 갈 것 같은데? 와 씨. 오, 빨개. 좋지? 오, 오. 표고버섯 수프 맛있는 것 같아. 맞다. 맛있어. 무쌈이라. 마요네즈, 또 여기다 마요네즈. 짠! 맛있어 맛있어. 달아 달아. 같이 먹어봐. 응? 대창이랑 같이 먹어. 쌈 가야죠. 쌈에는 무조건이. 아 버섯 버섯. 나정순 스트. 나는 네, 표고버섯이 맞아. 들어가니까. 맞아. 그래서 내가 표고버섯 사왔어. 잘했어. 너도 먹으려고. 굿드. 오. 야무지게. 맛있다. 응. 버섯만 한번 먹어봐. 맞아. 그지? 아. 빨간 거 갖고 올게. 아니 근데 안 차가울 텐데? 아. 원래 진정 미지근하게 미스도? 갔는데. 그런데 이 빨간색 이 뚜껑이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거야. 그래서 두 병만 사고. 와. 빡세다 오빠. 하기 전에 일단 한 잔 마시자. 일단은 한 잔 느껴보자. 반만. 너무 미지근한데 미스인데 완전. 짠. 와. 와 확실히 진하네. 금방 취할 듯. 그때 그 생레몬 하이볼도 와 진하네. 응? 미쳤어요. 많이 넣어야지. 넣을 게 너무 많아 지금. 헷갈려. 이게 대창 기름 때문에 이건 좀 매운맛이 좀 중하다. 맞아. 와.
짠. 짠. 아아 술이 이래야 술이지. 응? 대창이 와. 짠. 짠. 오. 이거 근데 진짜 치킨이 좀 올라온 건 남겨 때. 근데 나는 안경도 안 쓰고 그렇게 마셨는데 안경 쓰면 얼마나 잘 마시게. 뭐해? 응? 감자튀김. 감자튀김. 아직 잘 안 으깨져. 오. 콜라로. 기름을 좀 넣어야 되나? 아, 살짝 기름을 넣어야겠다. 오호, 마늘이랑 버섯이랑 팥 추가했어요. 그리고 요거는 감자튀김. 여기가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매콤하네. 여기가 그지. 완전히 술안주다. 오빠표. 감자. 생감자. 안 탄 걸로 먹어 하면. 감자전 맛. 감자전 맛이야. 어. 맛있어. 생감자로 해가지고 맛있다.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칠리 소스를 파는데 무조건 찍어 먹으라고 써 있었거든. 칠리 소스 집에 있어가지고. 굿. 맛있었잖아. 잘 먹을게. 그니까. 이거 맛있다. 더 진해졌어, 오잉 맛이. 더 진해서 맛있다. 진짜 우유 얘기하는 사람 맨날 살아. 누나. 삼촌, 나이다. 나 혼자 산다에 조녀부님이 너무 타코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. 이거는 홀리몰리 과카몰리. 맛있겠다. 이거 안 했어. 어디 먹을까? 굿. 타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. 하나 다 먹으면 터지겠는데. 맞아, 배부를 것 같아. 아니, 엄청 많네. 오빠가 집에 없으니까 나부터 내 거 먼저 입어봐야겠다. 이거 맞겠지? 생얼로 입어보는 거. 주책 느낌이 난다, 나. 저희 부부랑 오빠들이랑 이제 막 얘기를 그날 하면서 아 우리 다음에 약간 그 삼겹니 느낌의 사진 한번 찍자. 여름에 와라. 여름에 그런 푸릇푸릇 청량 그런 느낌으로. 삼겹니? 응? 이 영상이 제주도 다음에 이제 일상 브이로그로 나갈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봐주세요.
보신 분들은 지금 이거 결과물도 다 보고 이 과정도 지금 다 봤겠지? 하여튼 이거 왔어요. 나름 굿. 소스 안 바르려는데 안 바를 수가 없네. 네, 돌아. 만두 10개 추가했어. 맛있어. 맛있어. 굽지는 사랑이지. 이거 만두를 으깨서 밥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. 자. 맛있다 여기 도대체. 아, 그니까. 아. 이거 완전 먹방 브이로그, 먹방 로그 구도다. 조심해, 혀 긴다, 압니다. 만두 조심해, 만두. 머릿결 진짜 좋다 얘. 우와. 한번 써봐야지. 잠깐만. 오, 한 두 번 정도 더 써보고 이러니까 약간 감이 왔어. 내 머리카락이 나왔다. 집어넣어. 와, 갑자기. 아까 집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비 안 왔는데, 와, 대박. 아이고. 누구라 필수. 우와, 얼마만에 쌀국수냐면서. 나 쌀국수에 대한 애정 안 식었다고. 어, 불안해. 오우씨. 얼큰 쌀국수. 오, 약간 짬뽕 비주얼이야. 스리라차소스. 이거 잘 먹어야 돼. 잘못하면 진짜 살에 걸려가지고. 헬이야.
저 이번에 이 박헨으로 아예 싹 다 바꿨어요. 저 이거 진짜 계속 고민했거든요.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그냥 질렀습니다. 8개 세트에다가 이거 파스타는 넣을 거랑 뭐 김치 담을 거 하나 더 추가해서 총 10개. 그래서 오. 와. 조금 더. 오늘이 제주도 갔다 온 날이에요.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이거 다 먹으려고 시켜놨었어. 양파, 생양파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. 맛있죠? 와. 누워. 맛있어. 마늘 안 매워? 안 매워. 이렇게. 가서 먹는 게 더 맛있긴 하거든? 그래도 맛이 비슷해. 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해. 응, 맞아. 아, 벌써 끝이 아니, 근데 신들리면 왜 이렇게 조금이야? 양이 진짜 많아. 그러니까 양 진짜 많다. 이거는 2, 3인분이 아니라 이거 아미 잘못 시킨 거 아니야? 아니야, 제일 작은 거 시켰어. 근데 이렇게 많다고? 응, 그치. 회자야. 아, 네 명은 먹겠다, 최대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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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에서 많이 먹고 온 당일이니까 적당히. 아. 어떻게 남은 게 비슷하게 남냐? 그래서 나홀로 나는 혼자. 짠. 다 먹었네? 안 먹는다. 다 먹었네? 아, 먹으려고 했어? 아또 어디 가시지 있는데 아 과연 진짜 네. 마음을 먼저 얘기해야지. 진심을 요구하는 건 멋있네. 아닌가? 먹어봐. 네. 일요일 늦잠 자고 일어난 거. 버섯 크림 파스타랑. 아, 여행님. 아, 여기 빵이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. 바로 요 피자빵을 먹기 위해서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집에 포장해 가려고요. 그때도 이 모자였는데.
처음에 이모자 쓰고 왔어. 아, 여기 왔을 때? 아, 그때 이모자 쓰고 왔어. 하나만 사? 두 개 사놓고 내일 먹을래? 아니, 하나 사고서 다른 빵도 하나 사볼까? 그래. 견과류 있는 거 그거. 맛있을 것 같아. 됐어, 이 정도만 사자. 생일 파티에서 오빠가 그렇게 시켜주고 내가 열받았어. 또 이 티 입었네? 어디서 샀어? 그 문방구, 무인 문방구. 거기서 사왔어? 응. 가자. 어이. 좋은 승부, 쇼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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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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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내거 불냉면, 불고기. 색 차이. 만두. 매운 거 먹기 전에 내거 기본으로 한번 먹어봐. 맛있지? 국물도 먹어봐. 앞으로 냉면 여기다. 와, 다대기 맛이 나는데 막 맵진 않거든, 그렇게? 근데 그냥 매콤함이 있어서 맛있어. 당분간 요 냉면에도 빠질 것 같은데? 큰일 났다, 한우만 편 스타일이어가지고. 해장할 때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 맛있네. 요거 진짜 먹어봐. 냉면 먹기 잘했네. 여름에 운동했으니까 시원하게. 그지? 나 아민이가 냉면 먹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먹는 냉면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냉면 먹으면 시원찮게 반응했거든. 배달 냉면 중에 광신리 쪽 살 때 거기 열무냉면 맛있는 데 있었고, 그 다음으로 여기. 아, 너무 맛있네. 여기 극찬국이 써줘, 오빠. 다음에 더 맵게 해달라고 그럴까? 좋아. 극찬국이 써줘. 별 다섯 개.
너 아니면 언니였어? 진짜 맛있었나 보네.